저는 경남 하동에서 생태예술을 하고 있는 정강로입니다. 멋진 사나이입니다. 선생님들은 중국에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습니까? 오, 나이스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왜 아름다워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은 그 누구도 따라서 할수 없는 경험들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나무들도 가장 멋진 이 소나무들이에요. 저기 하동 송림은 천연기념물인지 아시죠? 예. 천연기념물인데 저기 보이는 소나무가 일본 소나무입니다. 저 소나무의 생김새가 어찌 생겼습니까? 예, 밑에는 꼬였고, 예, 둘을 누웠습니다. 이게 저 소나무가 여러 손님들을 맞이하는 마지 소나무입니다. 인사하는 모습을 닮았다고 합니다. 예, 벨벨 꼬인 것은 몽리 현상으로서 자기 자신이 크면서 약간 몸을 틉니다. 햇빛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렇게 틀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소나무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저기 인사하는 모습을 닮았다고 마지소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소나무를 눈여겨보십시오. 이 나무가 한 나무일까요? 두 나무일까요? 두 개가 하나나 또 하나로 보이고, 하나요, 하나. 예, 하나로, 예.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 연립목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두 나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보시면,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러면은 한 나무인지 두 나무인지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거예요. 한 바퀴 하나잖아. 아, 하나네. 여기는 둘인데. 새 나무 같아. 여기는 둘, 새 나무인데. 아니야, 이게. 예, 보시기에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은 분명히 두 나무입니다. 그래서 두 나무가 딱 합쳐진 것을 연립목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다 해서 사랑나무라고기도 하고, 그래서 부부간에 여기서 딱 소나무를 손을 잡고 소나무를 만지면 금실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해설을 어떻게 해드리냐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실이 좋아지면 더 좋아하고 사람이 겸손하면은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만져보시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 사이가 좋아지는 겁니다. 또, 우정이 깊으시려면, 또, 우정을 또 하고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참 묘한 거예요, 사람이. 안 좋은 것이 좋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생각대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가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신 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순간에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잖아요. 꼭 좋아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만 내면은 그 사람이 예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1분 안에, 5분 안에 가장 자기 자신을 멋지게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미소고 웃음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답게 보이려면은 미인이 웃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언제나 미소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웃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 자처나무같이 겸손하시거나 그러면은 사랑이 이루어지고요. 사랑이 이루어지면은 예뻐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왜 예뻐질까요? 사랑하니까 엔돌핀이 돌았어요. 사랑하니까 엔돌핀. 또요. 사랑을 하면은요. 사랑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느낌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느낌이 와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예뻐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살아준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예쁜 소나무가 우리 하동 총님의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세요. 이 소나무입니다. 이게 맵시가 곱다개서 고운의 나무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진도 찍고 난리 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 나무를 보고 남편한테 너무 오래 쳐다보지 말라고 합니다. 쪽발도 있네 이제. 그렇죠? 예. 오늘 이 새 나무만 이해하고 가시면은 해설 끝난 겁니다. 어떻게 해설했나요, 제가? 겸손하면은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하면 예뻐진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한 천여 그루의 소나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1745년에 만들어진 숲입니다. 인공적인 숲이에요. 여기 읍내가 있는데, 하동 읍내가 있는데 농사도 짓고 그렇습니다. 강바람과 모래바람이 치니까 농사가 안 되고 살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 숲을 전천상이란 분이 1745년도에 조성했어요. 2020년, 22년 빼기 1745 하면은 몇 년 나옵니까? 야, 200...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그래서 이 소나무가 소나무 숲이 한 300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천년 기념물이 2005년도에 지정되었죠. 근데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 하늘 거울이라는 거울로 직접 보시면 10마디 말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제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예. 거울. 네. 거울? 예. 아주 신기한. 이게 하늘 거울인데요. 우리가 육안으로 소나무를 바라보신 것하고 거울을 통해서 소나무를 보시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어떻게 봐요? 알려드릴게요. 이 거울에 우뚝 파인 데가 있습니다. 모자 쓰신 분은 모자를 뒤로 돌려주시고요. 콧장덩이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네, 선생님이 지시한 대로 한번 여기 소나무를 됩니다. 땅에서부터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저 소나무를 감상해 보세요. 땅에서부터 자세히 한번 바라보세요. 코에다 대시고요. 어떠신가요? 표현 한번 해보세요. 하반신입니다. 하반신. 하반신 또. 근데 그 밑골이요. 예, 밑골이. 예, 쫙 빠진. 농다리. 농다리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스타킹을 신는 것 같다. 진짜 스타킹. 그렇죠. 이게 미인의 다리라면은. 그러면 미남의 다리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남의 다리는 여기 소나무입니다. 이번요? 예, 이 이번 소나무를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세요. 정답 맞췄어요. 거울을 통해서. 네, 거울을 완전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네. 완전 기네. 남성 많아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연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냐면요. 이 소나무가 보이시죠? 가지가 보이신가요? 가지가 얼마나 넓어요? 이 넓은 만큼 땅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뿌리는 얼마나 넓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허공에 있는 나무와 같이 땅 속에도 뿌리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 속에도 무한히 생명력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는 청구대에 소나무가 있다겠죠. 그리고 280년 전, 300년 전에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구리의 소나무가 한구리의 미인송이 있기까지는 천구리의 에너지가 1%씩 1%씩 해서 1000%의 미인의 소나무가 나오는 겁니다. 예, 선생님. 예. 그러면요, 예. 여기 선생님들 그 산의 거울 보면서 산책을 하겠다 한번 유도를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저쪽 아니요. 소나무 밑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선생님. 아바타 영화보다 더 신비로울 겁니다. 자, 거울을 보시면서 걸어보세요. 천천히. 거울을 보시면서 앞으로 걸어오세요. 천천히 감상하시면서. 자, 시인은 한번 시적으로 표현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표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장면인가요? 어찌인가요? 한 말씀씩 해보세요.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모험잡기 하는 것 같아. 너무 잘하는 것 같다. 또 희한하다. 예? 희한하다. 소나무댕이다. 아니, 건강해지겠어요. 건강해지겠다. 네. 똑같은 소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표현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보이나? 그러면은 나의 세계가 이거, 다 다르다는 뭔가.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소나무도 너보고 희한하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소나무도 너보고 희한하다. 이쪽으로 가까이 와보세요. 자, 이쪽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거울을 보시면서 들어오세요. 거울을 보시면서. 거울을 보시면서 들어오세요. 잘 조심하시고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네, 그냥 쭉 오세요. 제가 너무 신기하죠. 방하고 있어요. 쭉 들어오세요. 소나무 속으로 들어오세요. 어떠세요? 예, 걸리진 않습니다. 스카이워크 탐 기분이. 아, 스카이워크도. 스카이워크 왔다. 예, 하늘에 사신 것 같고요. 이거 스카이워크 탐 기분이. 너무 진지들하네. 그러게. 이게 여술 거울이네. 그렇습니까? 온놈이 이거를 개발했지. 그렇게 하네. 뭐 개발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온놈이 이거를 찾았을까? 이런 이거를 어디 외국에서 이런 게 있었나? 근데 나이가 들어서 너무 좀 흥미됐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어렸을 때는 어떻게 봤나요? 이렇게도 바라봤죠. 맞아요. 아, 이렇게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고. 예, 밑으로도 보시고 아니면 허리를 젖혀서 뒤로도 보시고요. 다양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거울로 본 소나무인데 소나무 잎은 몇 개일까요? 두 개. 소나무 이파리가 몇 개로 되어 있나요? 세 개. 두 개. 어떻게 세요? 이 많은 거. 너무 많다. 자, 땅에서 주워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예, 네, 두 개입니다. 소나무는 숫자 2하고 연관이 간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왜냐하면 소나무가 널 푸른 이유는 상록수거든요. 왜 소나무가 널 푸르냐 하냐면 원래 나무의 일생의 주기는 1년 단위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1년 주기인데 소나무만 2년생이에요. 그래서 잎이 1년생 소나무와 2년생 소나무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거는 1년 살고 떨어진 거고 이게 지금 2년생이에요. 그래서 널 공존하기 때문에 소나무는 널 푸르다. 그래서 소나무는 주기가 2년이다. 잎이 두 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1년은 꽃이 피고 1년은 열매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무 중에 유일한 거죠. 하동에는 소나무도 유명하지만 차나무도 유명하잖아요. 두 개의 공통점이 1년에 꽃 피고 1년 후에 열매 맺는다예요. 다른 건 다 1년 만에 열매를 맺는데 소나무하고 차나무는 2년에 열매를 맺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동은
백사 청송우 고장입니다. 백사 하면 뭐죠? 모래. 모래는 하얗다예요. 청송은 소나무는 푸르다거든요. 백사 청송우 고장 하동입니다. 소나무와 녹차는 2년 만에 1년에 꽃피고 1년에 열매 맺는다. 그런데 언제나 푸른 것은 왜 그러냐? 1년에 떨어지지만 또 새롭게 잎이 나 있는 것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양하게 사진 찍는 장소가 많아요. 이 멋진 포즈를 취하고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셀카를 많이 찍는 사람이랍니다. 그 이유 아시죠? 찍을 때마다 미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취하고 그러듯이 셀카를 많이 찍는다는 뜻은 생활 속에서 언제나 미소 지을 많이 만드시라는 겁니다. 오늘 미소 지으면서 사진 많이 찍으세요. 네. 바로 옆에 계시네요. 여기 계시네요. 네. 네. 멋진 해설을 해주시는 우리 해설사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